안녕하십니까. 삼겹살 목살 도시락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준비한 게 아니지. 시켜 보았는데요. 왜 안 뜯어져?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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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시. 이게 김치찌개란 말인가? 김치찌개, 상추, 각종 양념장. 소스 같은 것도 있나 보네. 녹화 눌렀지요. 그렇지요. 뭐야? 오징어인가? 이거는 포장돼 있네. 고기. 여긴 펩시콜라군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가격이 17,000원이라고 그렇지. 모양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김치, 이거 좀, 이건 좀. 김치찌개. 상추. 상추. 무슨 소스냐? 이거 약간 갈비찜 소스라 그러나? 어쨌든 요거 있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메뉴 목살하고 삼겹살. 나와있지. 오케이 오케이. 빡세다. 어떻습니까? 17,000원. 콜라까지 19,000원이었구나. 2인분으로 시켰습니다. 콜라의 상술에 또 당하고 말았습니다. 500ml짜리가 1,500원, 1.25가 2,500원, 2,000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요. 그 상술에 또 당하고 말았습니다. 맛이 아주 달달하네. 젓가락은 좋다. 젓가락 잘 나오네요. 뜯어져서 나오는 건데 잘 나오네. 젓가락이 고급지네.
아 왠지 소스를 뿌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겠지. 파가 있어가지고. 마늘도 있군요. 아, 이제 소리는 괜찮습니까? 카우스 잘 안 사먹는데 사먹어야겠지요. 아아 안되겠다. 먹고요. 누구요? 옆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이건 뭐냐? 무말랭이? 아 근데 생각보다 많은데? 나는 너무 조금 올까봐 걱정됐는데. 그래도 2인분을 시키길 잘했다 그런 생각 드네. 아 이것도 상술에 있었습니다. 1인분이 15,000원이었나? 3,000원이었나? 아니다 아니다 15,000원이었나? 1인분이 13,000원에 200g이었는데 400g이 또 17,000원이라고 콜라와 똑같은 원리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3인분은 안 될 것 같고. 아, 고맙습니다.
다 못 먹을 것 같다. 만원도? 생각보다? 개만원도? 아니지요. 고기가 남으면은 또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살하고 삼겹살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 떡볶이도 있네. 아, 떡볶이 상술이잖아. 떡볶이를 포함한 400g인 것인가요? 고기만 400g인 것인가요? 쏘기 만원대? 아, 버섯도 있군요. 버섯도 있었구만. 19,000원이요. 아니, 고기가 커요. 작은 게 아니라. 하나에 이래. 어,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돼 있어. 아이고. 1.9. 1.9 살만합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9. 고민해볼 만하다, 그 느낌.
경험치요? 70%인가? 60%인가? 아. 가게 왠지 유명한 가게 같은데? 아니요, 추천이 수입에 들어가진 않죠. 어, 잠깐만, 옷 좀 벗어. 더 먹어야 돼. 아, 근데 배불러요. 배불러 주기 시작했어. 배불러. 반도 못 먹었는데. 콜라 먹은 게 좀 컸나? 아, 콜라라 진짜. 샌드위치. 마늘 맛있다. 아, 구운 거 마늘 좋아하거든요. 아, 이것도 많이 남았어요. 어, 아, 지금 다 못 먹었다니까. 반도 못 먹었어. 아니요, 금방 오던데? 따뜻함이 느껴졌어, 밥에서. 열었을 때. 마늘 다 먹었어요. 없어. 고기 쌀쌀쌀. 아, 진짜 메이플 안 해요. 나 아, 아쉬움 제가 느꼈어요. 파가 너무 없어요. 그거 아쉬움이라 생각해보니. 아, 다 캐스톤 재밌죠, 네네. 파 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역시, 파 추가 있었습니다. 아니, 하도 아직 못 갔어요.
뭘 수입이 얼마나 되냐. 유튜브 참고하십시오. 아, 다 먹은 것 같습니다. 굳이 더 먹는 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난 이게 웃긴 해. 아, 고기만 이렇게, 삼겹살만 이렇게 포장되어 있었거든, 요거에.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안 돼 있었거든? 이것만 이렇게 돼 있더라. 아, 고기 따뜻하라 그러는 건가? 보지요. 아, 역시 제 예상 맞았군요. 야씨. 아, 여러분을 위해 터뜨려 드렸습니다. 좋았습니다. 야. 아, 몸에 탄산이 들어가면 원래 트름이 나오나요? 그만해. 아, 먹고 싶을 때 그만 먹어야지. 아,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끼를 먹어야 되겠군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